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속보입니다.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다고 거론되는 병원장이 문제의 별장에 간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감사원 전직 간부는 별장에 초대받은 적은 있지만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건설업자와 최소한 알기는 다 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의 별장입니다. 야외 정자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호화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병원장은 TV조선 기자와의 첫 취재에서 A씨를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별장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중에 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어갖고 놀러 같이 자는 지인분들하고 어디에 별장이고 어디가나 어디라는 가보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병원장은 하루 만에 별장에 간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로 거론되는 감사원 전직 간부도 A씨를 2000년대 초반에 만났고 별장에 놀러 가자는 권유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꼬투리를 잡아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끈질기게 별장 초대를 해서 뭔가 꺼림칙했다는 설명입니다. A씨를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도 이 별장을 보고 A씨를 재력가로 판단해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방군 같은 A씨의 별장. 하지만 이곳에 다녀간 이들에겐 A씨가 놓은 덫이나 다름없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